산사태 피해로 집이 무너져 내린 BJ 파이가 눈물을 흘리며 근황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BJ 파이는 지난 9일 집 뒤쪽 산이 무너지며 폭우 피해를 입었다며 아프리카 TV 공지를 통해 심각한 상황을 알렸었는데요. 당시 파이가 공개한 사진에는 집안 곳곳에 산사태로 토사물이 밀려들어와 엉망이 된 모습이 담겨 많은 이들의 걱정을 자아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런 파이는 산사태 피해가 있은 지 하루 뒤 자신의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진행해 산사태 피해 이후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파이는 수척해진 얼굴로 울먹이며 지금은 집 근처 숙소에 있다, 집에는 아예 못 들어가고 있다라면서 집안에 토사물이 지금도 가득 차 있고 더 들어오고 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지만 집주인분도 그렇다라면서 집주인에게 최대한 빨리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살던 집이 보증금 3억에 월세 80이었는데 3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다 라며 현재 처한 상황을 전했죠. 이어 사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뭘 치우거나 복구하거나 이사를 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라면서 양평 부근에서 그렇게 피해가 컸던 집이 제 집밖에 없다, 제 집 뒤에만 옹벽 같은 게 없었다, 다른 집들은 그래도 집안에 토사물이 들어온 데가 없는데 저희 집에서 딱 옹벽이 끊겨서 그렇게 됐다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또 파이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반려견 파비가 2층에 갇혀서 불러도 안 내려와서 솔직히 정말 위험했다, 죽다 살았다라면서 사람들은 먼저 대피했었는데 집 안까지 위험한데 들어가서 파비를 데리고 나왔다, 파덕이든 마당에서 끝까지 안 내려오는 와중에 집이 무너지면서 BJ 전화와 함께 도망갔는데 어찌 잘 도망가서 1층으로 내려왔더라 라고 말해 안쓰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도망을 나왔을 때만 해도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 산사태 이후 차키를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돌아간 후 집 상태를 보니 실감이 좀 났다라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하나씩 채워나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걸 보니 멘탈이 너무 무너졌다 라고 심경을 토로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번엔 좀 진짜 안 됐다, 힘내라 파이, 파이야 울지마, 파이 게임 이제 좀 끝내자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